지금 여기 16개 부대 중에 그 청와대를 경비하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. 1경비단을 비롯해서 55 군사 경찰대대 55 경비단 포함되어 있나요? 안 돼 있나요? 아, 그 부대들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달랑 그 부대는 당신들 부하인데 국방부 장관님 부하인데 어떻게 국방부하고 합참 이전만 해놓습니까? 그 이 안에 거기에는 지금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1경비단 55경비단 55군사경찰대대 다 이리 와야 되잖아요. 용산 부근으로. 아니 이제 그 경호를 그 부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할지 이런 걸 검토가 안 됐습니다. 최소한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55경비단과 55군사경찰 101 그 저거는 경찰이 운영하는 101단 이런 거는 와야 되는 거죠. 거기 만약에 안 온다면은 경비에 허점이 생기는 거지 경호에. 그리고 경호 경비도 한남동 지역하고 이쪽 지역 2개로 분리해서 해야 되잖아요. 소요가 훨씬 더 많이 들죠. 군인도. 그럼 한남동 일대나 용산 일대에 군사 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은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? 아니,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일고 외양간 고치게 할 겁니까? 아닙니다.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관님은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합참 차대한 거 잘 알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인수위가 잘 모르면 정확히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알려줬습니까 그런 거? 인수위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그 대공진지라든가 부대 배치는 전혀 없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까?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. 안보에 명확한 9.11 테러 같은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안일한 거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장관님? 검토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. 아마 지금 이제 그 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.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. 아니, 인수위에서 발표했잖아요. 당선인이 추가적인 부대 배치나 방공진지 배치 없다. 뭐 추가적인 규제 없다. 왜 규제가 없고 왜 부대 배치를 안 합니까? 공백이 생기는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용산일 때 그런 경비단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사실은 왜 그 부대들은 국방부 장관 부하인데도 이 보고서에조차도 안 포함하는 겁니까? 이렇게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도 왜 못하는 거예요? 자, 101단, 101경비단, 55, 35, 33 군사경찰대 이런 것에 대한 운용 개념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지. 이 부대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런 것이 개념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가 어려워서 요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개념 설정이 안 됐으면 자. 놓고 부대 소요가 있는데 개념 설정이 어려워서 미정이 잡도록 할지 그걸 하고 만약에 갈 경우는 예산 얼마 된다. 마스터 플랜을 정리하시고요. 설정해서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포함해서 아마 검토가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, 예예. 예. 자,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예예. 예. 아마 예. 그런 것까지 검토는 현재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.